왜 저렇게밖에 생각 못할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 회식 자리나 그런 것도 무조건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8년 정도 살고 있는 베니스 세바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조야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딸도 같이 출연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딸하고 같이 출연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것은 US 중에서도 NI 출신입니다. US는 울산이고요. NI는 남목 1동을 줄인 겁니다.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공감이 안 되시면 싫어요 눌러달라고 했는데 좋아요가 126개가 떴고요. 싫어요가 하나 떴어요.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감사합니다. 제 영상 잘 봐주셔서요. 이번에도 좀 그런 방식으로 할 건데 이번 주제는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꼰대 그럴까? 그리고 나이 깡패라는 신조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이가 정말 또 중요해요.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 나라가 잘 없어요. 아마 있으면 한 일본 정도 되지 않을까? 한국어 배우면서 좀 어려운 거 없어? 있지. 뭐? 뭐 예를 들면 황금만큼 그 격식체, 높임매, 그리고 허친이 많은 나라가 불러줄 것 같은데. 그래? 응. 그 배우는데 어려웠어? 높임말은 괜찮긴 괜찮은데 허친이 진짜 헷갈려. 너무 많아. 일본은 안 그래? 일본은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중국을 가봤는데 중국도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그 나이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뭐 이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한 살만 높아도 막 형이라 불러야 되고 존댓말 써야 되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어떤 학술적인 자료 전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도 없고요.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근거 없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저는 부정적인 거 싫어해요. 그 어떤 사회 현상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산안에서 농경 문화가 그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요, 나이 한 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 어떤 차이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경사회를 했었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살, 두 살 이 차이가 어떤 이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많은, 그러니까 형은 이 동생한테 어떻게 좀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동생들을 좀 돌봐야 되는 그런 형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사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엔드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떤 생산수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보면요,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상업을 가장 천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농업을 두 번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어떤 농경사회였고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사회입니다.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다양성이 그렇게 인정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나라를 좀 끌어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에 살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이태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태리의 중세 시대하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상당히 다른데요. 중세 시대는 자 쉽게 얘기해서 로마 제국 멸망하고 나서요, 오만 이민족들이 막 쳐들어오고 나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 따먹기를 하고 나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죠,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내 측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요, 그 땅을 다스리라 그러고요,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자, 그 관계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한데, 나는 왕, 너는 영주, 성주, 그렇게 뭐 자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받은 사람은 성벽을 만듭니다.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버리고요. 거기 안에 군대를 양성을 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기사라 그러고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을 귀족이라 그럽니다. 귀족이 있으면요, 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생산수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금을 성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농노라 그러고 천민 취급을 했죠, 그죠? 그게 중세시대예요. 자, 귀족들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 귀족들은 사회가 변하기를 원할까요?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길 원할까요?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길 원하겠죠. 왜? 이 체제가 무너져버리면 나는 귀족, 더 이상 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는 농업으로 그대로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바뀌죠. 뭘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른 세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생산 체계가 나타난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상인들이 돈을 벌
버는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흥 세력들, 신흥 상인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봉건 체제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 막 무너지면서 나중에 시민혁명까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평등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존에 있었던 틀을 벗어나야 되고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농업사회였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줬다고요. 그것이 통했던 사회고 그것이 어린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직적인 그런 체계였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고 20대가 되면요, 21살하고 20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30살하고 20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산력이 똑같아요. 하지만 형이라는, 윗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그 체계화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거나 더 잘나게 되면 어떤 이 체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나이가 들어서도 형, 동생 뭐 이렇게 계급? 어떤 그런 호칭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한국 사람들은 어딜 누구를 만나도 나이가 몇 살인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친해지면 형, 아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조금 아우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형은 밥을 사야 되고 그리고 아우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는 계급 체계가 있어야지만 그게 사회가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갇혀있고 폐쇄적인 어떤 사회가 정말 그 끝판왕은 사실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이 계급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힘들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어떤 계급 체계가 이렇게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단순하고요. 그리고 다양성이 없으면 그 직급이나 이 계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럽의 중세 시대도 뭐 때문에 붕괴가 됐냐면 상업의 발달로 붕괴가 된 거거든요. 성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성 밖에서, 그때는 상인들은 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장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영주나 성주들이 이제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들을 성 안으로 들어보내지고 성 안에서 장사하게끔 했죠. 이 독일에서 브르그라 그러는데 이제 프랑스어로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부르주아라 그러죠. 그렇게 사회가 변합니다. 우리 한국을 볼게요. 한국이 농업사회에서 그 다음에 공업사회로 가죠. 공업사회에서 사실 어떤 회사로 인해서 어떤 공장을 돌리는 거 그 자체가 확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장에서 베테랑이 생기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화 사회가 들어가면서 이 체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10대하고요 지금 50대 60대하고요 인터넷 누가 더 빨리 정보를 찾을 수 있죠? 10대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지식들은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른들의 그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이 과연 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어른들한테 기대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을 정보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다양해졌어요. 그전에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회가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회사의 어떤 부장님한테 무조건 이 복종해야지만 그 회사에서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면서 회식 자리나 그런 것도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회식 자리 많이 붕괴됐을걸요? 지금 회사 이직률 높죠?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면 돼요. 왜? 어떤 능력 가지고 다른 걸 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어떤 작은 소기업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어떤 사회가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한국이란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꼰대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을까? 제가 알기로 꼰대라는 단어는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로 알고 있어요. 그 단어가 완전 어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 생각이 고착화 있는 사람을 그냥 꼰대라고 그러지. 근데 지금은 완전 어른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고착화된 어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사회는 바뀌었고 사회는 다양해졌는데 왜 저렇게밖에 생각 못할까?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누군가를 봐도 나이 같은 거 물어보는 게 실례죠. 그죠? 왜? 나이가 많든 적든 이제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나타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꼬마 아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이게 사회가 완전 변해가지고 이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생각들을 보면 약간 그 뭐 아니면 더
흑백 논리가 좀 있어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젊은 세대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의 세계는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농사 아니면 굶어 죽는다, 회사에서 잘리면 이거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좀 압박감이 있었다고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젊은이들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를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전화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일은 많이 하나? 돈은 잘 벌고 있나? 그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스럽고 그게 제일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왜 또 돈 얘기해요, 아버지. 아버지 뭐 요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어른들의 사회를 이해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압박감이 들었다는 걸 알고 나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이 우리나라가 신구 세력의 갈등이 정말 심하잖아요. 뭐 특히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왜 그렇게 심하냐면요, 사회가 천천히 변했으면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조금 이해하면서 그런 갈등을 서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빨리 변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정보화 시대 때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우리나라가 특히요, 좀 심한 게 뭐냐면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 거기다가 정보화사회, 이 자체가 너무 빨리 갔고 그리고 급속도로 그 자체를 너무 잘 받아들였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좋은 거긴 한데, 정말 좋은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요, 혹시 반도국가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반도국가인데 대한민국은 섬나라라고 생각해요. 사실 섬나라보다 더하죠. 왜냐면 그쪽 위로는 아예 접근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은 접근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떤 그 생각의 고차가도 생기고요,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는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서 형아우 체제가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어떤 민족의 다양성이 지금 생기지 않았죠. 다민족 국가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혼혈도 많이 생기면서 서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필요해서 조금씩 아마 혼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아마 그 해외에서 살다가 해외에서 형과 동생의 어떤 그런 경계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회에서 한국으로 와서 그 적응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뭐 어떤 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 좀 있었던 친구들은 아마 그 이해가 되는데 전혀 없었던 친구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거고. 제 생각에는 그 일본이 아마 좀 더 심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일본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민족적으로 일본 사람이라는 게 딱 있죠. 완전 막혀 있는 섬나라죠. 농경 문화예요. 그 위아래 체계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보다 아마 좀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절이나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격식이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딱 보니까 은근히 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산 빼고 농경 문화니까 거기 안에서 농사 짓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좀 표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억눌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좀 공감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이 안 되시면 싫어요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르고 비판만 하는 거랑 알고 이거를 서로 이해해 주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꼰대, 뭐 아재 뭐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나이깡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생겼다는 얘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는 조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것을 고착해버리고 아 당신은 아재니까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꼰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젊은 세대들도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은 그랬기 때문에 이해하고 대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데니스 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